1983년 2월 8일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도쿄에서 동경 구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병철 회장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를 처음으로 추진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보다 앞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1958년 한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강기동은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진로를 걱정하던 때 선배로부터 IBM으로 가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강기동 박사는 연구소보다 생산 현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IBM이 아닌 당시 미국 반도체 기업으로 유명한 모토로라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기동 박사는 여기서 반도체 현장 경험과 경력을 쌓게 됩니다. 1960년대 말 미국의 전자산업은 반도체를 기점으로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순 조립 사업을 중심으로 세계 흐름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기동 박사는 한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져오기 힘들었습니다. 강기동 박사는 실리콘밸리에서 RCII라는 회사를 성립하고 지분 50%를 조 서더스에게 주고 표면적으로 핵심 기술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캠코와 5:5 지분 비율로 한국의 합작 형태인 한국 반도체를 설립합니다. 이로써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웨이퍼 가공 분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강기동 박사는 미국에서 개발에 성공한 지 6개월이 된 최신 기술로 전자시계용 CMOS 칩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 한파는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1974년 12월에 부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 동양방송 이사였던 이건희 회장이 사재를 털어 캔코와 RCII의 지분을 인수하고 1978년 한국 반도체를 삼성 반도체로 바꿉니다. 강기동 박사는 삼성 반도체에서 사장직을 맡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까지 삼성은 반도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고 TV, 라디오용 트랜지스터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삼성 사내 정치에서 강기동 박사는 외면받게 되고 3년간의 사장직을 정리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현대 정주영 회장은 강기동 박사에게 정권을 주겠다며 약속을 하고 현대 역시 반도체 산업에 진출을 꾀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자 정주영 회장은 외부에서 견제를 받게 됩니다. 결국 강기동 박사는 한국 기업 간의 대립에 마음이 식어버렸고 정주영 회장은 자신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삼성은 정주영 회장이 직접 나선다는 소식에 위기감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 시작을 알린 게 동경구상이죠. 그리고 현대와 삼성이 사운을 걸고 반도체 산업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강기동 박사님은 한국 반도체 산업 태동기에 반도체라는 씨앗을 뿌리신 분이지만 한국 기업 정치의 희생양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기동 박사님은 후배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